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당선인 중 처음으로 제주 4.3 희생자를 위한 추념식에 윤석열 당선인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 장면 함께 보시죠. 4.3의 아픔을 치유하고 상흔을 돌보는 것은 화해와 상생 그리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대한민국의 몫입니다.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온전한 명예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생존 희생자들의 아픔과 힘든 시간을 이겨내온 유가족들의 삶과 아픔도 국가가 책임 있게 어루만질 것입니다. 이 약속이 공허한 메아리에 그치지 않고 완전한 해결까지 중단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자, 당선인이 보수정당 대통령으론 처음 4.3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식에 참석을 한 겁니다. 굉장히 바람직한 행동으로 지금 현재 여야 모두에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흥미로운 장면도 있었는데 누군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누군가는 과거에는 성열이 형이라고 외치면서 굉장히 친근함을 호소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 같은 누군가는 시간이 지나자 어떻게 당신이 이럴 수 있느냐라고 국회에서 당선인을 매우 몰아세우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누굴까요? 함께 보시죠. 자, 함께 보실까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어색한 조우 장면. 자,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은 민주당 대표, 정의당 대표와 굉장히 좀 반갑게 인사를 했습니다. 이제 세간의 관심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선인 사이에 과연 어떤 장면이 나올 것인가 했는데 이게 굉장히 언론 보도대로 어색한 조우 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상당히 좀 어색하게 스쳐가는 옷깃도 스치지 않았습니다. 일단 이 사진상에서는. 근데 뭐 언젠가 인사를 했겠죠. 당연히 인사는 했겠는데 상당히 어색하다. 왜 이렇게 어색할 수밖에 없냐면 2020년 국감 당시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 자세를 지적하면서 매우 호통을 쳤던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검찰총장이 누굽니까?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올랐다. 총장님, 자세를 똑바로 해주세요. 네. 수감기관입니다. 네. 윤석열 정의는 너무나 우리 윤석열 총장 사랑은 어리어리 느낄 때 선택적 의심. 그것도 선택적 의심 아니십니까? 과거에는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셨지 않습니까? 정말 화제가 됐던 장면인데 김병민 대변인님. 네. 왜냐하면 저때 당시 우리가 보도를 하면서도 많은 언론들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과거에 문재인 정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발탁할 당시 지금의 국민의힘에 전신해서 비판을 하니까 그리고 그 이전부터 성열이 형이다라고 네. 박범계 의원이 이야기를 하면서 성열이 형을 자기는 지지한다. 난 지지한다라는 강한 신뢰를 내비쳤는데 지금 뭔가 입장이 바뀌니까 윤석열의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라고 매우 꾸짖는 장면. 그러자 네. 윤석열 당선인이 그때 당시 아니 과거에는 저에 대해서 안 그러지 않았습니까?
라고 받아쳤던 그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잖아요. 그렇죠. 국회 국정감사에서의 저 장면 하루 종일 아마 생중계로 방송이 됐던 날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날선 공방들이 오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벼르고 벼른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법사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윤석열 당선인을 향해 굉장히 거친 공세를 펼쳐갔지만 합리적이고 본인이 해야 될 얘기들을 국민 앞에 제시했던 그날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아마 그 다음 주였던가요? 윤석열 검찰총장이 차기 여론조사 대권 등에 대해서 지지도가 확 올라갔던 모습들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지켜보시기에는 상식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았을까 싶은데 박범계 의원이 과거 국정원 이 댓글 관련 수사 등에 있어서는 윤석열 당선인을 높게 평가하다가 또 정권에 불리한 상황이 오게 되니까 다시 입장을 바꿨던 모습을 지켜보면서 영화 제목 중에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뭐 이런 영화의 제목이 생각날 정도로 이율배반적인 모습을 보였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어쨌거나 이런 장면들이 지금 현재 국면까지 회자되고 있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제 장관직이 얼마 남지 않았을 텐데 예. 국회로 돌아가고 나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이게 될지도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아마 이게 아마 정치적인 어떤 자리와 위치와 역할이 있었기 때문에 두 분 사이에서 뭔가 한때는 뭐 치열한 게 오고 갔기도 했지만 뭐 당선인이 대통령이 이제 되고 박범계 장관도 법무부 장관이 내려와서 뭐 여의도로 돌아간다면 다시 예전에 뭐 성렬형이라고 불렀던 인간적인 관계로 돌아갈 수도 충분히 있는 거죠. 기대를 해보겠습니다.